이거 막 합쳐 여기다가 막 붙이고 막 새 날개에다가 나는 머리통을 붙이는 것 자체가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봐봐요, 이게 뭐냐고. 이게 무릎팍까지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고.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구정 아니겠습니까? 고. 네, 네. 구정을 맞이해서 나름 또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특집 함께 해주실 분 자기소개 자기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르곤의 장난감 친구들의 가르곤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르곤 장난감 친구들 주로 어떤 것들을 리뷰하시죠? 제가 주로 포켓몬이나 디지몬도 좋아하는데 또 전대물을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대물 저번에 우리 가르곤님과 함께 레인저 키도 좀 해보고 변신기도 좀 해보고 아 좀 재밌는 것들 많이 해봤어요. 요거 요거 가르곤님 거 아니에요? 요거 요거? 아 그때 리뷰했던 전대기어. 네. 요런 네. 전대기어도 네. 오늘 그래서 어떤 거를 준비했느냐 바로 슈퍼 전대 시리즈의 메인 로봇들 총 이제 뭐 앞에 제커전격대나 요런 친구들 빼면 한 44대 정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44대 5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것들 중에서 베스트 5, 워스트 5를 각각 뽑아봤습니다. 겹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러면 각각 다르면 10대씩 10대씩 해서 20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20대가 안 됩니다. 겹친다는 거죠. 겹친다는 뭔가가... 얘기고요. 자, 그럼 베스트부터 해보죠. 네. 짜잔짠짠! 오! 사실 우리 세대는 조금 모를 수도 있는 로봇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가운데 있는 용성왕이 용으로도 변하고 요 안에서 이렇게 되고 또 얘네들 이렇게 또 탈 것으로도 변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르곤님의 네, 5위 매직킹 조드는 어떻습니까? 얘네가 합체하기 전에 다섯 가지의 약간 그 수호신 같은 모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합체했을 때는 그 수호신 모드에 그 남아있는 모습이 없음에도 완벽한 로봇 모습을 또 구사한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모자, 마법사 모자를 로봇 머리에 했다는 게 그때 당시에도 되게 와 멋있다, 참신하다라고 느껴서 저는 일단 5위에 올렸습니다. 센세이션 했죠. 마지막에 합체 따가고 그 마법사 모자를 딱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저도 사실 매직 포스를 본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멋있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4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가르곤님께서 5위를 뽑았던 네, 매직킹 조드를 네, 4위로 뽑았고요. 우리 네, 가르곤님은 메가 조드를 뽑았네요. 네. DX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뽑긴 했어요. 네. 이 제품도 잘 나온 제품이긴 한데 그 왜 뽑았냐면 이게 공룡이라 멋있는 것도 있지만 합체했을 때 저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한 디자인으로 합체를 하잖아요. 또 약간 이걸 매력을 뽑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파워레인저 로봇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도 살짝 장점으로 넣어서 4위에 올렸습니다. 네, 네. 약간의 그런 인기에 좀 편승하는 좀 순위네요? 제가 인기를 좋아하는 팬이라서 그런 거를 좀 담아봤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둘이 또 3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네. 짠! 와! 제가 아 지금 보면 지금 계속 네. 5위, 4위가 나한테 4위, 3위로 올라와요. 이 순서대로면 이게 지금 다음에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요? 얘가요? 네, 일단 뭐 3위는 저는 엔진킹 엔진5를 뽑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뽑은 가장 큰 이유가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엔진 소울이 들어가잖아요. 그 엔진 소울이 그냥 완구상의 아이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로봇에 들어가서 이 로봇이 정말 살아있는 듯한 그런 대사를 하니까 그게 좀 특이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난감이 아니라 말을 하는 내 친구. 아... 그 인기 그것 때문도 있지만 제가 인기에 좀 되게 집착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2위 한번 가볼까요? 짜잔! 와... 2위가 겹쳤네요. 2위를 라이브 로보로 뽑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대가 라이브맨이에요. 그 부분도 살짝 넣었고요. 어허. 그 외에 이 구조가 나중에 후에 후배 전대에도 답습이 되는 전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 계열, 땅을 다니는 사자 계열, 바닷속을 다니는 뭐 돌고래나 상어 계열을 이 친구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 3단 합체의 전통을 만든 첫 전대. 그게 일단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최초가 하나 더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말해요? 말해주세요. 바로 2기 로봇과 합체를 합니다. 맞아요. 이 친구는 이제 합체가 돼요. 슈퍼 라이브 로봇으로, 그렇죠? 네, 라이브 복서와 합체를 하는 로봇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둘이 2위가 겹쳤고요. 베스트 1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슈퍼 전대 시리즈 이상훈과 가루곤이 뽑은 베스트 1위는요? 짜잔! 자, 그레이트 5 정말 그레이트한 로봇이고요. 네. 네, 우리 둘 다 1위를 뽑은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섯 가지 로봇이 합체했다는 첫 번째 로봇이라는 그 점. 이게 전대가 딱 봐도 파워레인저 하면 다섯 명의 쫄쫄이 전사라고 하지만 다섯 명의 로봇이 합체하는 건 최초였고요. 네. 그럼에도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합체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전대 로봇 중에 지금 가장 대단한 몸값을 자랑하잖아요. 아, 물론 네. 약간 항상 인기나 가격 이런 걸로 네. 좀 측정을 하나 봐요. 네, 인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살짝 넣었습니다. 이 로봇 얼굴을 좀 저는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인데 네.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얘가 진짜 잘생겼어요. 저는 이 그레이트 5 이 얼굴 좋아합니다. 아. 로봇 자체도 너무 예쁘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을 받는 그레이트 5가 네, 저 이상훈과 가루곤이 뽑은 슈퍼전대 메인 로봇의 베스트 1에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워스트 5도 한번 뽑아봐야 되겠죠. 사실 이게 네, 메인이에요. 네. 워스트가 더 재밌습니다. 자, 일단 뭐 둘 다 작네요. 네. 크기 자체가 좀 작아. 이게 워스트로 뽑긴 했지만 그 장점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로봇에 칭찬할 점은 클리어를 사용했다라는 게 사실 완구상으로는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은 워스트도 아니고 베스트도 아니고 중간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만 워스트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친구가 무기가 아니라 원래 그 다섯 명 멤버에 포함되는 앤데 합체가 아니라 칼로 사용됐다는 점. 제일 실망했던 점이 이게 메인 로봇인데 크기가 과거 로봇도 아니고 네. 최근에 나온 전대인데 너무 작게 나왔어요. 그리고 합체를 하면 뭐 엄청 커질 줄 알았는데 고만고만하다라는 점, 그게 워스트로 뽑은 이유입니다. 자, 저는 이제 배틀 피버 로봇을 뽑았는데 아니 근데 사실 최초의 어떻게 보면 사람 모양의 로봇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배틀 피버 제2에서 네. 그냥 배틀 샤크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너무 뚜껑 열리고? 그래도 저는 워스트로 네. 고려도 안 해본 로봇이었는데. 그래요? 네. 의미가 있잖아요. 아, 의미로 따지고 인기로 따지고 가격으로 따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진짜 단순히 이 로봇의 생김새를 보고 저는 사실 판단을 했어요. 네. 근데 외군 그런 좀 무장 이렇게 좀 생긴 것들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아.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배틀피버라고 해서 또 너무 여기다가 가슴팍에다가 BF야 이거 뭔거야 이거? 전체적으로 로봇의 생김새는 네, 별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워스트 4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네. 자, 계속해서 둘이 다릅니다. 워스트를 뽑은 이유가 어른이 되고 나서 분리되는 로봇을 만져보니까 좀 되게 어정쩡하다. 비행기, 탱크, 네. 트레일러 뭐 이런 친구 3개가 합체를 하는데 그 3개의 메카들이 애매하게 색깔도 좀 어정쩡하고 나의 매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약간 그런 점에서 4위로 뽑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로군님께서 이 5맨 자체가 망했잖아요. 인기가 없어서 그것도 지금 여기 약간 저기 된 거 아니에요? 인기가 없어서 뽑은 건 아니고 네. 진짜 로봇 자체가 개인적으로 아하. 매력이 없다. 네, 또 이렇게 4위를 뽑아주셨고요. 저는 미라클 킹을 뽑아왔습니다. 전 반대로 이거를 왜 워스트로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다 어디든 막 꽂아서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네. 이 머리통이 뭔가 이런 데 막 붙잖아, 이런 데. 네. 막 이런 거 좀 아니라고 봤거든요. 이거 막 합체 여기다가 막 붙이고 막 뭐 새 날개에다가 나는 머리통을 붙이는 것 자체가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아 좀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뭐 고생을 해서 미라클 킹은 저는 이제 워스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재밌자고 하는 네. 혹시나 댓글 악플 달까 봐 예뻐요. 예쁜데 뭐 이렇게 계속 워스트를 굳이 막 뽑다 보니까 네. 예, 뭐 나왔던 친구고요. 사실 뭐 한 5위 4위까지는
그냥 없는데 억지로 네. 좀 가지고 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진짜 3위부터 예, 워스트 3위부터는 찐이니까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3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아까 지금 우리 가로고님이 뭐 베스트로 뽑았어요? 베스트 3위로 뽑았었습니다. 저는 워스트 3위네요. 같은 3위네요. 네. 물론 저도 이거를 지금 이제 만져보고 네. G12로 합체하는 걸 본 순간 네. 지렸어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 인정합니다만 네. 머리통 3개가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네. 눈깔이요, 여기요. 지금 본체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아동스럽지 않나. 너무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느낌이지 않나. 물론 이제 파워레인저 자체를 아이들이 많이 보기는 하지만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거로서 네. 아까 뭐 그레이드 5나 라이브 로봇 봤잖아요. 멋있잖아요. 네. 멋있죠. 남자의 로봇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남자의 로봇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의 로봇이에요. 오. 자, 그러면 워스트 네, 갤럭시 메가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친구를 워스트로 뽑은 이유가 전대물 하면 뭐 3명일 수도 있지만 5명의 쫄쫄이 친구들의 로봇과 합체를 해야 되는데 97년도 작품임에도 단일 로봇으로 나왔다는 점이 저에게 엄청난 큰 마이너스를 이게 그 동그란 우주선이랑 맞아요. 조그만한 셔틀이라고 하나요? 네. 이 친구를 합체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전대 로봇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전대 로봇의 매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스트 2! 네, 2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이 친구 괜찮은데? 오, 나 이거 거의 베스트인데? 나 이거 얘 괜찮은데? 네, 전또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 뭔가... 예, 단순해요. 네, 이거 난 이거 도는 거 난 진짜 이거 막 미치겠어. 상체가 이렇게 돼.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알아요. 네. 물론 수권 전대이기 때문에 네. 네. 막 우수를 쓴다는 건 알아요. 얘 세컨 기체도 네. 아 가관입니다. 걔는 막 펭귄이 여기 어디 올라타지 않나요?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네,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타고 다니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이유로 네. 머스터를 뽑아왔습니다. 저는 이 고버스터 킹이 탑6 정도였으면 얘가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를 워스트로 뽑은 이유가 네. 저는 사실 그 이 친구도 그렇지만 대련왕도 1호 로봇 합체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로봇 하나 있잖아요. 그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1호 로봇은 5명 아니면 3명이 바로 합체를 해야지 하나가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놀고 나머지를 합체하고 이걸 별로 안 좋아해서 뽑은 것도 있고요. 네. 얘는 합체가 뭐 얹어놓은 것 같은 합체? 여기 이거 머리 붙은 것도 조인트 하나로 이렇게 떡떡 붙여놓고 다리 올라간 것도 어정쩡하다. 아, 그리고 또 이 친구 얼굴도 합체하면 이게 지금 합체 얼굴인데 네. 이게 무슨 합체 얼굴이에요? 이 납작한 거. 이게 이 잘생긴 얼굴을 납작한 가면 하나로 합체 얼굴이라고 붙여놓은 게 이것도 별로다. 그럼 대망의 워스트 1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쳤습니다. 아마 예상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트레인킹! 네, 지금 이 친구만 유일하게 네, 1위로 그것도 네, 겹쳐졌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 일단 나온 지 얼마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은 작품이거든. 14년도 작품인가 그런데 네. 이게 뭐 70년대 로봇도 아니고 무슨 디자인인지를 모르겠고요. 네. 이 친구가 지금까지도 조롱을 많이 받는 친구잖아요. 예. 뭐 아시죠 그거? 해볼까요? 예. 예, 아유 여기 보지 마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네, 뭐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도 있고 네. 이게 또 94년도인가 3년도에 나왔던 95년도인가에 나왔던 마이트 가인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명작이죠. 그 친구도 기차 컨셉의 로봇인데 얘랑 많이 비교당하는 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뭐 하는 아니 무슨 디자인인가. 예, 할 말 하 아닙니다. 디젤 킹이랑 또 다 이렇게 세 명 또 합체하잖아요. 네. 그거는 어땠어요? 그 합체 프로포션. 그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이렇게 막 막 이런 각진 느낌? 그런 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길다란 친구 5명, 뭐 6개, 7개가 합체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처음으로 뭐 네, 의견 일치를 봤네요. 네, 저는 사실 예상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워스트에 이 친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파워레인저 네. 네, 그 많은 메인 로봇들 중에 베스트와 워스트를 각각 뽑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역시 제가 좋아하는 파워레인저를 관련해서 이 영상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파워레인저뿐만 아니라 다른 게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저는 언제든지 영광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르고님 채널도 네,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업로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르고님 채널도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정 연휴 잘 보내세요. 네.